오늘 저는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지방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어느 주일날 너무 과로하셔가지고 설교를 끝나시고 나서 강당에서 쓰러지셨어요. 급히 병원에 옮겨져서 안정을 취했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너무 과로해서 그러신 것이니 한 3개월은 무조건 쉬셔야 합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목사님은 무조건 3개월 동안 특별 휴직 기간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그 목사님 한테 들어보니까 그동안 뭐 했냐 그랬더니 잠만 잤죠 뭐. 처음 한 달 동안 내내 잠만 잤답니다. 잠 자고 깨면 뭐 먹고 조금 운동하고 또 자고 한 달을 자고 나니까 몸이 회복돼갖고 지금은 아주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휴식이 필요하고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위치에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러합니다. 적당한 휴식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고 십계명을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은 모든 세상 일을 다 쉬고 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갈멜산상에서 대결해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그들과 겨루어 승리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피곤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가 무너진 것은 부정적인 말에 그가 무너진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해 승리한 다음 저들 모두 기손 시냇가를 데려다가 저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악한 왕비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실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쯤 엘리야도 그가 죽인 사람들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말을 전해 듣자마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그만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엄습해오자 그는 그곳에서 도망쳐서 부엘세바까지 갔다가 다시 그곳에서 홀로 하루길 광야길을 걸어 들어갑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4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서 간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사람이 피곤하고 지치면 마음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나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얘기, 불용적인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절대 비판적인 얘기,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말에 개가 지도도 기차는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원래 중동 사람들 속담에 개들이 지져도 마차는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차가 딸랑거리고 가면 온 동네 개들이 나와서 짖는데 개들이 진다고 해서 가던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남이 뭐라 떠들어도 내가 가던 길을 멈추지 말고 하던 일을 멈추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골에 기차가 경적을 울리며 뿍 하고 지나가면 온 동네 개들이 나와서 짖습니다. 개들이 나와 짖는다고 절대 기차가 서는 법이 없습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가는 것입니다. 최재일 목사님이 하도 사람들이 조용히 목사님을 뭐라고 비난하고 하니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똥개는 짖어도 비행기는 난다. 뭐라고 비난해도 목사님 전 세계 다니며 세계 선교를 열심히 하셨다. 그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닫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살리는 음성이요, 우리를 치료하는 음성이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음성이요,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엘리야 선자가 하루 일주일쯤 광야로 들어가서 로데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로데나무는 이 광야에 나는 나무 잎이 무성한 그러한 나무인데 그 밑에 그늘에 앉아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로데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데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극단적인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서 아마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면은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생명의 근원 대신 우리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내 생명을 거두어주옵소서 하고 피곤해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져주고 먹을 것을 줍니다. 5절 6절은 설명합니다. 로데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피곤해 쓰러 자는데 천사가 그를 주물러주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눈을 떠보니까 구워놓은 떡과 물이었어. 그걸 먹고 힘을 얻고 다시 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피곤해 쓰러져 있을 때 누군가 팔다리를 주물러주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면 다시 기운을 차리고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피곤해 지쳐 쓰러져 있는 이웃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돌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상처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그들의 사랑의 손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것이 우리 가족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일 수가 있고 내 남편일 수가 있고 아내일 수가 있고 우리 자식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그를 어루만져주고 맛있는 것을 먹은 것을 그들에게 대접해주고 해서 샘을 얻도록 일어나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 로뎀나무는 우리 영혼의 쉴 곳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피곤에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쓰러져 있을 때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음성을 듣지 말고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절망, 근심, 고통, 걱정, 괴로움, 불안, 초조, 염려거리를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여러분 쉼을 얻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은 다음 40일을 걸어 들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다시 사명자의 길을 간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19장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 세상에 필요한 지도자를 세우게 하시고 또 너의 후계자에게 기름 부어 후계자를 세우라고 사명을 이어가도록 그에게 분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 7천명을 하나님의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사람들은 때때로 내가 혼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무려 7천명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내 곁에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나 혼자입니다 참 나는 힘들고 어렵고 외롭습니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절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고 여러분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힘을 모아서 함께 주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사람 여러분을 다 버리고 떠나도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처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돕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헤쳐나가서 이전보다 더 잘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약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수상을 지낸 여자 수상을 지낸 골다메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로서는 최초로 당선된 분이고 지금까지도 여성으로 총리가 된 사람이 저분 외에는 없습니다. 1898년 5월 달에 우크라이나 키우에서 태어난 분인데 이분이 총리로 취임한 다음 1969년부터 5년 동안 그 총리로 이스라엘을 섬기면서 중동 평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 중동의 이스라엘과의 전쟁의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돼서 평화가 오고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은퇴하고 난 후에도 그가 중동평화에서 애쓰다가 생을 떠났는데 놀라운 것은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밝혀진 것이 그가 12년 동안 백혈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큰 일을 한 분이 백혈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에 다들 크게 놀랐습니다. 메이어 수상의 자전에 이런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이었다. 내가 못났기에 열심히 기도했고 공부했다. 나의 약함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그는 그가 약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래서 그가 중동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약함이 주님 안에서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할 때는 주님이 아무것도 못하시고 구경만 하고 계시지만 나는 못합니다. 주님 날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 주님께서 내 삶 속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천국 가신 이민아 목사님이 땅에서 하늘 찬양회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민아 목사님은 한국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는 이어령 박사님과 그 건국대 강인숙 교수님 사이에 태어난 분인데 모든 시련과 고난이 내게는 축복이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어령 박사의 이남일녀 중 장녀로 태어났는데 1978년도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영문학, 불문학, 복전공을 하면서 3년 만에 대학 과정을 마치고 조기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한 다음에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미국 네브라스카주에 있는 헤이스팅스 대학에서 영문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로스쿨에서 법학을 공부해서 로스앤젤레스에서 변호사로 또 LA 지역의 검사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성공을 향해 서로 부부가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 부부관계가 원만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5년 만에 헤어지게 되었고 다시 재혼을 해서 아이 셋을 낳게 되었는데 고난이 끝인지가 않았습니다. 먼저 그녀에게 갑상선 암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암수를 받았는데 얼마 있지 않아 둘째 아들이 5살 될 때 자폐증으로 판단되어가지고 주의력 결핍, 과잉으로 장애 증상이 있어가지고 학교를 5번이나 옮깁니다. 그래도 이 아이가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와이에 있는 크리스천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것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가 자폐증에서 노인원을 받게 되고 하루 약을 7, 8개 먹던 약도 안 먹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2006년에 본인이 망막박리 증세로 실명위기를 겪습니다. 망막박리라는 것은 이 안구에서 망막이 떨어져 나가는 것인데 만 명 중에 한 명 정도 이런 병이 있어서 그 치료 못 받으면 눈이 멉니다. 근데 그 치료에서 초기에 발견해서 잘 치료하면 고칠 수가 있는데 늦게 발견하면 또 고치 못하면 눈이 멀게 되니까 당시 한국 최고의 지성으로 불렸던 아버지 이어령 박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딸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자존심 강하고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던 그가 딸이 눈이 멀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꼬꾸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버지가 이런 봐서 예수 믿고 난 다음 7개월 후에 기적적으로 망막박리 증세가 사라져버려서 정상이 됩니다. 근데 고난을 넘어 또 고난으로 2007년 첫째 아들이 월요일 모일병으로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져서 19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큰 아들이었고 아이의 마음이 너무 참 착하고 성실한 아이인데 버클리 대학을 나와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가출한 친구들은 자기 재별에 와서 먹이면서 보살폈던 그 마음 착한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19일 만에 죽고 나니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다 커서 그 착한 자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그 슬픔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1년 내내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민아 그때는 목사 아니었습니다만 이
박사가 엄마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우리 유진이만큼 부모를 사랑하는 아이가 없는데요. 부모를 안 듣고 말썽 부리는 아이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 유진이만 데려가시나요? 이렇게 원망조의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말 안 듣고 말썽 부리는 아이들을 눈에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검사 변호사로 일할 때 청소년 문제를 많이 상담하고 또 변호도 하고 또 판결도 하고 그 검찰을 기소도 하고 그랬는데 그 애들은 다 남의 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죽고 나니까 그 술과 마약에 빠져서 고통당한 아이들이 바로 자기 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의 결핍으로 그런 데 빠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기 시작해서 30여 명의 아이들이 이민호 목사를 따르면서 마마 미나로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기록을 담은 책이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런 고백합니다. 유진이는 죽지 않았다. 아이들을 통해 나는 매일 유진이를 만난다. 큰아들의 죽음, 둘째의 자폐를 겪으면서 이 이면아 목사는 청소년 사역에 집중합니다. 2009년도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청소년 사역자로 미국, 아프리카, 남미, 중국 등을 돌면서 술과 마약에 빠진 청소년 구제 활동을 합니다. 그들을 돌보는 사역을 글로 담아서 땅끝의 아이들이란 책이 2011년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적적인 고난과 기적의 연속의 삶을 살던 그녀가 안타깝게도 2011년 위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의 고통과 싸우면서 매일 청소년 집회에 나와서 서너 시간 말씀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일이 안수를 해주었습니다. 이민호 목사는 암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는 죽음은 이 땅에서 천국을 옮겨가는 과정이고 천국에는 완전한 치유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남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며 땅에서 하나처럼 살아온 이면화 목사의 고백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시작은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이다.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천국이 보이기 시작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시작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낮아지게 아프게 어떤 때는 정말 내 힘으로 걸어 다니지도 못하게 하시며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 모든 죽은 것들을 살린다. 암과 싸우며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던 이민아 목사는 2012년 3월 15일 53세를 일기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수고를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긴 것입니다. 눈물도 근심도 고통이 없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 있는 천국에서 그녀의 눈물을 써주시는 주님 품에 안겨 환한 미소를 띠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약한 것 같지만 우리는 강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살립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며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필요 없는 고집, 교만, 이기주의를 다 십자한테 내려놓고 움켜쥐고만 살아왔던 우리 인생 이제는 손을 펴서 베풀고 나누면서 상처 입은 이웃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고 섬겨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렘 나무의 귀한 체험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귀한 체험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